자, 이분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나왔네요. 참여연대 최출 대상 1위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을 꼽았어요. 뭔가 조사를 통해서. 그러자 한동훈 장관 참여연대를 보고 정치단체군요. 반발한 거예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입니다. 거기. 그래서 뭔가 설전이 벌어졌어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또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설전들이 오갔는지요. 이겁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교체 대상 장관들 뭐 1등부터 쭉 순위를 뽑았는데 1등을 한동훈 장관으로 꼽아놨어요. 그러자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동훈 장관이 또 입장을 냅니다. 본인 개인 입장을. 왜 특정 진영 대면하는가? 대변을 하는가? 정치 단체가 중립적인 시민 단체인 척 한다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발끈했어요. 발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한동훈 장관이 요즘에 조금 이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래요. 법무부에서 만든 어떤 뭐 영상 같은 게 좀 회자된 게 있거든요. 그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있으면서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저녁에 나가서 이 앞에 뒤쪽으로 나가보면 맛있는 케이크집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커피집 있는데 헬로 케이크. 저번에도 갈 때 갔었는데 그거 혼자 먹으면서 책 보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이 동네가 자체 이 지역이 주는 나름 아주 고요하고 고즈넉한 기운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거 좀 더 즐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수영 네. 전 의원님 참여연대는 교체 대상 그러니까 혹평을 한 거죠. 대단한 혹평 가장 먼저 가야 된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장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은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은 칭찬하는 셈이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 한동훈 장관의 지금 설전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여연대가 저렇게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저기에 대응하려면은 당에서 그래도 논평 하나 내면서 대응을 했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당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국무위원인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그렇죠. 해요?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예. 잘 보면은 참여연대가 1위를 한동훈 4위 원희룡 꼽았잖아요. 자, 근데 여권 지형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예.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매우 높게 지지층이 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당 여권 지지층만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권 지지층 따로 조사하면 이분들이 상위 랭커에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참여연대가 대단히 이제 진영적 사고에서 이분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물론 중도가 반영된 그러니까 뭐 김태호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가 다 그 평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놓고 본다면 참여연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많은 그런 어떤 고위직을 배출했고 또 참여연대가 늘 활동해왔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의 예.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뭐 시민 온라인 투표율 결과를 얘기하더라도 참여연대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된 순이기 때문에 저건 대단히 진영적이고 그다음에 대단히 이제 말하자면 친민주당 측에서 보는 말하자면 공적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저는 정당에서 반응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홍준표 시장 얘기는 그럴 겁니다. 오히려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은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느냐.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여권의 스피커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하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면 전화 끊으신 분이 또 저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저거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이 대응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넘어가도 될 부분이긴 하지만 참여연대가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념적 기반과 예.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정부의 국정 어젠다도 제시한 그런 이제 사실은 좀 시민단체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 갈라치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빼자는 그런 측면의 공격적 발언이라고 공격적 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반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정체를 드러내고 오히려 지적을 해라.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마치 시민단체의 외피를 쓰고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대중과 어떤 중도의 말하자면 의견까지 예. 대변한 듯한 그런 모습은 어떤 말하자면 여론을 왜곡시킨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저는 이제 얘기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선다는 예. 것은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뭐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뭐 차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여권의 어떤 한 축으로서 자질과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들은 계속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일단 이 화면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설전을 이 하얀 바탕과 노란 바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먼저 한동훈 최출대상 1위로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높은 1등으로 딱 꼽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반응이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척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또 그러자 참여연대는 아니 어디서 정치검사가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정치검사가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하는 척한다 서로 척한다고 반응을 해요 지금. 그러자 한동훈 장관 민주당 정권 내내 번호표법도 요직을 차지해놓고서 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 여기 꼽히신 분이 1등 있으니까 1등, 2등, 3등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올라간 고위직 장관 또는 고위직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적 입장을 발표한 게 한동훈 장관이에요. 요거는 신경민 전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개인 명의로 유일하게 반박한 게 한동훈 장관인데 그만큼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 장관은 예.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역대 장관 중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저런 행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도 국회의원들하고 맞짱 뜨고 절대로 예. 한 글자도 질려고 하지 않는. 아. 대단해요. 한 글자도 질려고 네.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한 글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꼭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예. 금방 패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참여연대에 색칠을 하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좋은데 이걸 지금 반박문을 개인 명의로 장관 명의로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오. 지금 한 장관 좋아하는 그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아. 그리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그러니까 출근할 때나 국회 네. 왔을 때 많이 해요. 계속 기자들이 묻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차라리 저런 얘기 정도를 슬쩍 던지는 것은 기회가 있을 됐을 때. 수 있는데 저렇게 뭐 말싸움 하듯이 하나 하면은 또 예, 맞대응하고 예. 또 하나 하고 또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일단 장관답지는 않습니다. 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요. 예.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그건 여당 안에서도 예. 한 장관이 저거 좀 과잉하는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건 절대 진중한 모습의 국무위원 모습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8명 저도 명단을 쭉 봤는데 예. 2위가 김태호 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명이 물론 뭐 정파적이라고 아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야라고 뭐 그냥 치부해 버리면 예.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8명이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정책적 예. 실패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못되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처럼 굉장히 잘못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8명 중에서 7명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도어 스태핑 정도로 반응을 가볍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당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이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여야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모양이 나와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 장관의 저것은 저런 대응은 가벼움에다가 다시 한번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시죠. 그거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다소 가볍게 평가를 하자면 예. 이상민 장관은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 심판 중인 분보다 더 퇴출 순위 1위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그 참여연대에서 고심 끝에 했다 그러면 예. 이상민 장관이 1위로 올라갔어야죠. 아,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뭐 눈길이 갈 텐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탄핵 소추에서 심판 중인 분보다 예, 본인이 더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정파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보다 내가 더 높아 약간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거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항상 아 총선 출마 뭐 이거거든요. 뭐 정치권 특히 여당 인사들은 뭐 이런 얘기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자 최근에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치와이드에 출연해서 질문 받고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현재 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국무위원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자꾸 출마설을 흘리고 선거에다가 끼어 이 결부시키면은 예. 장관의 법 집행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슨 특혜가 되거나 이 공정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이렇게 이 공천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일 다시 좀 들어봐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자 김종국 전 행정관 뭔가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얘기를 꺼내놨는데 정말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 정치적 언어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 예. 자기들이 다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선대위원장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었고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나갈 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뭐 검토하는 거 없다 스스로 뒤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왜 얘기했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검찰공화국 좋아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이 얘기는 돌았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만들어서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검사 출신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예. 내년 총선 이후에 친정체제를 구축할 거란 얘기들은 내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거기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예. 얘기하는 건 국민 정서상 저 얘기를 예. 하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언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하물며 나쁜 놈, 그러니까 검사가 뭐냐,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우리나라 법에요 검사들에게 나쁜 놈과 좋은 놈을 나누라고 한 권한을 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선과 예. 악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 논법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김학의 이런 분들 검사 출신만 다 보였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웃을 얘기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대선 후보 1위로 예.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근데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서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는데 내년 4월 지금같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되게 되면 총력을 다 기울여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선거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저 얘기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잠깐 속이는 건데요. 거짓말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하면요. 야, 그 양치기 소년 어떤 결말을 받는지 아시죠? 제발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김종국 전 의원과는 솔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스타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팬덤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예. 진영적인 후보로가 이렇게 명확히 엇갈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자질의 정치인 이런 자질의 국무위원 저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탐을 내죠. 그다음에 이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이게 말하자면 저렇게 그 출국장에 나왔던 착한 건에 대한 사진의 대중의 관심 그 빨간색 표지의 책 예. 그렇죠.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가요? 예. 저 책에 대해서 대중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치권이 집중하는데 자 그럼 저 정도의 스타성과 팬덤을 갖춘 분들이 그럼 정치적인 선택을 받는 총선이라는 장에서 과연 비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지만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의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 지금 저분이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천이라는 예민한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그렇죠. 윤리까지 갔던 이런 상황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공천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공짜만 꺼냈어도 저 발언의 파장은 일파만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잘랐습니다. 당연하게 규칙과 그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선출될 것이고 예. 반드시 그러니까 특혜 받고 들어온 일은 절대로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말하자면은 지금 총선 출마 나간다 안 나간다 이 얘기가 오히려 법무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매우 지장이 된다. 아 이건 당연한 ABC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됐을 때 실제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진행될 거고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를테면은 보수 진영의 아, 그런 뭐 호감도라든가 지지도가 60% 70%를 상회하는데 예. 그럼 저 좋은 카드를 그냥 둡니까? 그건 또 정치적으로 자산을 허비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한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출마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예. 자꾸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장관이 펼칠 법무행정이라든가 수사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치적일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구도를 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 장관이 저런 침묵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올 추석이 지나고 정기국회 지나서 연말쯤 됐을 때 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 총선에 이끌 수 있는 여러 마리의 말 중 선도마 중 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이면은 전 여권이 당연히 고민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분이 지금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도층을 흡입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예,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숙제이긴 한데 예. 그런 저분이 한동훈 장관이 그건 얼마만큼 채워나갈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별도의 문제로 놓고 보고 저만한 스타성을 가진 사람을 그냥 선거의 장에서 시장에서만 예. 두게 한다? 글쎄요. 저는 뭐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1년 조금 안 남았죠. 그래도 많은 게 남았는데 뭐 여기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은요. 그 모습을 진짜 있으면 나타나고요. 아니면 안 나타나는 거.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